정말 미안하게 됐네요. 미안한 사연! 심의에 걸려서 짤릴래 누가 데려다 쓰겠어?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? 시집도 안 가 처녀가 머리까지 빡빡 밀고 우리 저 불쌍해서 어떻게 할지. 모델라는 원래대로 집을 뗄 거야. 머리 기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. 저 벌 받은 거예요.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정희 오빠 망하게 하고 배신한 벌 지금 받는 거예요. 오빠. 아, 저 아가씨, 저 잠깐 말. 어? 아, 너 김희주 아니야? 나 모르겠어? 예술가 아저씨. 이야, 야, 여기서 너를 만나네. 그래,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아직 스타는 안 된 거야? 될 뻔하다 말았어요. 아저씨, 저 그동안 되게 많이 변했어요. 볼래요? 야, 이주야, 이주야. 빤빤이 탁 쳐들고 목에 힘 팍 주라니까. 넌 이제 스타야, 스타. 응? 그러다가 목 디스크 걸려서 인생 조진 애들 열어봤지 내가. 우리 김희주 뜹니다 곧. 나한테 이렇게 팍팍 거리는 거 후회 안 하시겠어요? 차에서 기다려주실래요? 네. 오줌 들어가기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삭발을 뛴 무슨 생각했냐고요. 그래, 어땠어요? 그때 제 머릿속에 놓은 또 정희 오빠. 오빠가 아무리 절 미워해도 전 끝까지 오빠를 사랑하고 기다릴 거라고 얘기했어. 유행을 선도하는 모델의 입장에서 이런 파격적인 삭발이 젊은 여성들한테 미칠 파장에 대해 생각해봤어요? 네, 생각 안 해봤는데요.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데 대한 자부심 같은 거 없었어요? 꼭 그런 건 말해야 돼요? 정희 오빠는. 내가 알아서 쓸게. 너 앞으로 딴 기자들하고 인터뷰 잡지 마라. 그리고 말이지? 네. 제발 정희 오빠 얘기 좀 하고 다니지 마. 알았어? 응. 아, 벌써 끝났냐? 내가 스타만 되면 정유 오빠 나 반갑게 맞아줄까? 머리 깎던 날 그 인연도 싹 끊은 거야. 잊어버려. 아니야. 그 성격에 절대로 용서 안 해줄 거야. 죽을 때까지 나 영영 안 본다 그러면 어떡해?